네, 백민철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Okay, to Singapore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 다음에 I'm excited 해서 excited란 대답 듣고 싶어? How are you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응? 이 두 문장인데 얘는 도대체 이 대답이 듣고 싶고 얘는 다른 문장이잖아. 얘가 왜 끼어들어 묻는 말에 너 어떻냐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How are you? How are you? I'm excited. Okay. 그래서 다음 문장. Before you, wha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그래서 in Singapor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re should I be careful?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양념씨 should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만 하니? Where should I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계속해서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어디 하나 틀렸는데 이거? 그래서 내가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만 하니?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양념시 뒤엔 하다시 와야 되는데 얘는 어떤 시네요? 조심하는을 조심하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고요. 계속해서 Because strong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Very good. 자, there는 싱가포르에 대신 왔고 그럼 뭐 대신 왔다 했더라? 영어로는 some rules to Singapore in Singapore 대신 왔죠. 싱가포르 to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로 가는 법이야? 싱가포르에 있는 법이야? 오케이, 가는 거야.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 규칙이야. 싱가포르 안에 있는 규칙이야. 싱가포르 안에 있는 규칙. 그러니까 to겠어, in이겠어. 응. 오케이, 아까 전에 I'm going to travel in Singapore 했어.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했어.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그때 to는 싱가포르로 가는 거니까 to인 거고요. 됐습니까? 네. 너는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만 한다 할 때 You should be careful to Singapore였어.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였어.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렇죠. To 쓸 때하고 in 쓸 때하고 어떤 느낌이 다른지 이제 익히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저기 저 형 설명할 때도 맞듯이 어떤 시가 하나야? 둘이야? 하나. 둘이죠? 네. 그럼 어떤 시가 길어졌죠? 네. 어떤 시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맨 뒤로. 뒤로 가서. 그래서 규칙은 규칙인데 어떤 규칙? 싱가포르의 규칙. 그래서 네.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네. 오케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동문장 할 때. 계속해서. What are the rules? 여기에 뭐 넣을 수 있다고 그랬더라? What? 그 다른 규칙들이 뭐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뭐가 생략됐다 그랬죠? 네.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읽어주세요.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Very good. 계속해서 그리고.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Very good. 잘했고요. 오케이, 이렇게 했더니 그 밖에 딴 건 없어 이러죠? Really? Anything else? Anything else? 그랬더니 또 다른 규칙을 하나 더 얘기하죠. 그래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your fine.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시는 물 내리다인데 투 플러시가 될 수 있는 뜻은 몇 가지고? 네 가지. 네 가지죠. 뭐뭐뭐가 가능한데 물 내리는 것. 물 내리는 위한. 그렇죠. 위하여부터 합시다. 위하여, 그 다음에 위한, 그 다음에 내려서. 그렇죠. 중에서 요게 제일 잘 어울리죠. 잊지 말라고 했으니까.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o는 뜻은 뭐하고 같다? should. 근데 will도 양념시고 should도 양념시이기 때문에 양념시 두 개를 못 써요. 그래서 양념시는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양념시 should하고 같은 뜻을 가진 양념시는 아닌 have to를 썼어요. 그래서 미래 의무라 했어. 앞으로 해야만 하게 될 일을 will have to로 표현한다 한다 했고 pay의 뜻은? 지불 아니 벌금. 돈을 내다, 지불하다니까 무슨 시? 이름시. 돈을 내다인데 이름시겠냐? 하다시겠죠. 양념시, 양념시 뒤에 하다시 놓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땡큐.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하셨고요. 다음은 단어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